손혜원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 누구야? 다 아는 애들이잖아. 아, 예. 우리 또 우리 빼면 시체라. 우리 또 이동영 작가가 뭔가 한다는데 저는 뭐 바로 한 동네인데 와야죠.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네. 그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손혜원은 김어준 때문에 국회의원 됐다 하니까 바로 아니다 이동영 때문에 했다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앞으로 안 할게요. 네. 그거. 오지랖도 좀 줄여주시고요. 그건 예.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저 예. 이동영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인 오창석 군이 그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 조경태랑 붙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빚이 5천이 됐죠. 예, 빚이 많아요. 예. 그래 빚 많다는 소리를 자꾸 했더니 우리 송고모께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거 내가 갚아줄게. 오지랖은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랬더니 자기가 갚아줄 거라고 그냥 안 하셔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동형! 예. 이동형! 근데 그 얘기가 오창석 아나한테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아직. 아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갚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되게 얼굴이 안 돼 보이고, 오창석 씨가. 그리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구하려고. 근데, 딱 해준다고 하는 이유로 잘 얼굴이 안 보여요. 예, 오늘도 원래 와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예, 입금이 되고 난 이후에 안 보여요. 입금이 됐어요? 아직 입금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입금 안 돼가지고, 오늘, 정 장관님 모시고 온 사람이 오창석이에요. 모시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아, 일하네요. 예, 네. 그 지금 없어 사라졌어요. 여기 부르려고 했는데 사라졌고.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이제 한마디 해주셔야죠. 사실은 지금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후원금 모금을 1억 5천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최초입니다. 아마 헌정사상 최초일 거야. 한 20일 만에 1억 5천이 다 모아져 버렸어요. 예, 감사의 마음을 한번 표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딴지랑 청래당이랑 뭐 곳곳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해갖고 그냥 만 원 보내기가 이제 시작됐죠. 그런데 실제로 1억 5천이 모이는데 한 평균적으로 들어온 돈이 만 원에서 만 5천 원 사이예요. 저는 그게 너무 정말 두렵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만 명이 넘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한 푼 아껴서 꼭 필요한데 제가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제가 반밖에 안 하잖아요. 5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후원금을 걷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주신 거 작년에 좀 남은 거 이런 걸로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그 재단에 돈을 넣겠다고 너무 많은 연락이 오세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받을 수가 없고요. 제가 임기 끝나고 목포 내려가면 그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목포를 저랑 같이 소유하자고요. 다 같이. 네. 근데 손 의원님이 예전에 당선되셨을 때부터 하셨던 얘기가 난 한 번만 하고 안 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었어요.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지금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신데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안 되는 게 제가 그 지금 끝내지 않으면은 그 박물관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요? 아이고 이해충돌! 이해충돌! 지금 제가 뭘 해도요. 뭘 해도 다 걸려요. 자기들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내 일생에 어떻게 이렇게 돈 문제가 하나도 걸린 게 없을까? 제가 뭐 어디에다가 그 우리 서울역에 있는 매장이나 이런 거를 해서 제가 낮은치기 장사를 해서 뭐 이거를 뭐 어디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료 안 보나 똑같아요. 제가 하다가 남편이 대표가 됐잖아요. 넘기고 왔는데 저나 남편이랑 거기서 1원도 월급을 받은 게 없어요. 법인카드 쓰라고 만들어줬는데 남편이 그것도 안 써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서 이익을 낼 때까지 거의 한 20억이 들어갔고 지금 인건비랑 임대료 겨우 나오는데 나머지 이제 돈이 조금 더 들어오면 전부 다 작가한테 들어가요. 공방에 들어가고 해외 전시 들어가고 개인전 해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얘기 나오는 걸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여기 뭐가 있지라고 보니까 이건 사회적 기업도 이런 사회적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를 죽이려고 팠는데 돈의 흐름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뭔가 해야 될 큰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 일각에서는 마포는 이제 안 한다 그랬으니까 목포 가서 박지원이랑 붙어라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붙으면 자신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자신 있는데 안 할 거예요. 국회의원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이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에 제 사명이 뭘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니고 아마 제 자리에 또 할 일이 몸으로 부딪혀서 싸워서 해나가야 될 무슨 일인가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저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회의원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고 이제 이따가 전우영 선생님 오시면 이제 저한테 대해서 뭐라고 말씀 많이 하실 건데 그 김총수가 저한테 그 미친 X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이 머리 풀고 입에다 칼 물고 다 나와.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떳떳하기도 했겠지만 제가 또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잘 모르고 그 알아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당에 들어올 때 그랬어요. 잘 되던 회사를 다 버리고 도와달라니까 들어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제가 그 총선 대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어떤 일을 저지르면 번지점프 아시잖아요. 뛰어내리는데 내가 죽지 않잖아. 그걸 확실하게 알면 그 다음에 더 높은 데 가서도 뛰어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성원 주셔서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 가서 승부를 봐야죠. 그죠? 하다가 말다가 그만둘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성원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제가 갈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제 그다음에 저한테 어떤 역할이 올지는 또 기다려 봐야지. 국회의원만이 모두는 아니야. 예. 저 의원님 만나면 딱 하나 해 보고 싶었습니다. 뭐. 아, 그러지 마. 아, 그러지 마. 톡톡해야 돼, 톡톡. 뭐, 어때? 뭐야, 이게. 아, 그렇지만 내가 키가 커가지고. 키가 큰데, 딱 그날도 내가 이 구두를 신었는데, 높은 구두 잘 안 신는데, 그날도 신었는데, 이제, 그, 머리, 뭐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거 하는데, 그래서 예, 그게 이. 여기 딱 잡은 거죠. 그래서. 레벨이 다르다 보니, 이렇게 조금만 하다 보니, 그렇게. 아, 제가 우리 대표님 얼마나 좋아하는데.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동현 친구들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 모시겠습니다. 오! 얘기하셔야 돼. 아, 얘기해야 돼요? 그래. 우리 저는 구경하려고 왔는데요. 오자마자 일로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이동영 씨나 강성범 씨나 오늘 처음 봐요. 처음 보고도 막 친구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합시다. 친구 아닙니까 우리? 예. 예, 전우영입니다. 예, 우리 정 교수님, 뭐, 여기 오신 분들 또 유튜브로 청취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손혜원 의원에 관련해서 SBS 보도 나고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화력을 동원해서 도움을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랬던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아니, 손혜원 도와드린 거 아니에요. 좀, 뭐랄까요. 우리 언론에 너무 지나친 평범성. 다른 말로 하면은 너무 끔찍한 속물성. 거기에 화가 났어요.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문화재 전문가들,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낡아서 사람들 다 빠져나가는 그런 도시들을 지켜야 한다. 도시 공간만 지킬 것이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도 지켜야 한다. 그들이 만들어온 이웃과의 네트워크도 끈끈한 이웃과의 정도 지켜야 한다. 10년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들은 채도 안 했어요. 정부나 지자체가 거기에 그런 일들을 하려고 들면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가는 거 구해서 뭐 하느냐 이렇게 날리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손 의원이 거기서 지금 며칠 살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런 거는 시가 샀어야지. 목포시가 샀으면 어떻게 보도가 났을 거냐면요. 안 받을 뻔해요. 정신 나간 목포시. 시민 혈세로 다 쓰러져 가는 집 20채 사. 이렇게 분명히 보도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정신 나간 목포시라고 지목될 일을 개인이 했어요. 손 의원이 한 거거든요. 그거는, 야, 이게 지자체가 돈이 없어 못하는 일을 또는 그 사회적, 지금 현재 이른바 수준에서 사회적 비난 때문에 못할 일을 용기 있는 사람이 나서서 했구나. 이렇게 썼어야 돼요. 제대로 취재했다면. 근데 거기다가 정말 제 소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투기꾼들이 제발 오래된 건물 많이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안 무너지고 버틸 텐데. 근데 뭐가 문화재로 지정된다 그러면은 샀던 건물도 다 헐어버리고. 제가 한번 썼잖아요. 그죠?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시행되기도 전에, 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그 중요했던 개동에 있었어요. 현대사옥 주차장 바로 맞은편에 있었는데, 건국준비위원회 청사가. 그러니까 지금 손 의원님 선생님께서 여운형 선생님 비서로서 이번에 그 독립유공자 선정되셨잖아요. 여운형 선생이 출퇴근하던 곳이었어요. 저도 그게 건물이 있을 때 들어가 봤어요. 여운형 선생 집무실이 어디였는지 다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버렸어요. 투기꾼들은 허물어요. 사서 지킬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사서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이제 하나의 모범적 선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투기로 몰아가는 듯한 무슨 수상한 문화재 사장인. 저는 거기서 정말 수상한 그 의도를 봤어요. 그래서 손 의원 좀 그 도와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화가 나서. 예. 우리 문화재 현상 또는 이제 근대 문화유산의 현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속물적 기준에서 기사를 쓰는 언론에 화가 나서 썼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앉으시죠. 예, 앉으시고. 한 번 더 이쪽, 전 선생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앉으시고. 자, 나머지 이동형의 친구들 한꺼번에 들어오세요. 한꺼번에 들어오세요. 예. 자, 들어오시고. 예, 들어오세요. 예. 남태호 씨! 예. 예, 김청순이도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예. 김원재 씨! 네, 김청수 오셨는데 다 끝나갔는데. 예.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예. 저 남철 씨도 앉으세요, 일단. 예,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저는 행사 무한여원으로 왔는데. 예, 오늘 이거 뭐 하는지 알고 오셨어요? 놀랐죠. 예, 예.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우리나라 최고의 시사 방송인 뉴스 공장 뒤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저의 참석을 영광으로 받아줄 거라고 믿고. 아니, 제가 뉴스 정면 승부 처음 하면서 민 게 있어요. 아침엔 뉴스 공장, 저녁엔 정면 승부. 갑시다, 이렇게. 예. 근데, 안 올라오고, 제가 Y10이라는 소리를 듣고 안 올라오고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 굉장히, 악질 사장이 있습니다. 정모 사장이라고,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TBS 사장이었는데, 거기서, 청취율 1위를 하면 하와이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과대 광고를 일삼으면서, 저희를 착취하고, 심지어는, 만약에 회사 경비를 할 수 없다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보내주겠다고 감언이설로 속인 다음에, 결제의 순간이 다가오자 몰래 YT에 응모하여 사장의 야반 도주한 죄질이 굉장히 중한 그런 사장이 정모 사장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오려고 했으나 정청래 의원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출연진으로 이미 통과하여 예. 정청래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올려놓고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게시판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니, 섭외됐더라고요. 어제 전화해가지고 안 온다며.
안 올라 그랬는데 손혜원 의원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손혜원 의원 때문에 살만 나는데요.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손혜원 의원 힘주기 대회인데 힘 빼고 싶어? 그랬더니 갈게요. 그러고 왔어. 우리 어제 그 굴뚝의 그 후담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늘 난리 났던데 굴뚝 보러. 다스베이더라고 있어요. 예. 그 손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이제 굴뚝에 반하는 이야기 왜 자신이 거기서 건물을 샀는지 굴뚝만 보고 건물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스베이다. 네. 제가 나간 부분만 지금까지 봤거든요. 근데 어제는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끝까지 다 봤어요. 다 봐서 오기 전에 소영이하고 통화를 했어요. 야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소영이네 카페 옆에 임시 관광 안내소가 지금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자기 미치겠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손혜원 힘내라 프랜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소영이 카페를 지금 다 배달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자기가 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 통장님한테 갖다 드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통장님한테 얘기했대요. 대신 걸어달라고. 여러분 지금은 손혜원 시대. 아니에요. 손혜원 응원한다는 플랜카드가 목포시 전역을 도배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엄청나게 긴장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힘을 실어줘야 되고 이 무서운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이게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끝난 것 같아요. 다른 손씨에 의해서. 그 EJ 하듯이 손이 손을 손이 덮었어. 네. 하여튼 기사님이 갑자기 급격히 줄였어요. 네. 갑자기. 하여튼 굴뚝 보러 가십시오. 오픈에. 굴뚝과 대화하시는 분이고 저분이. 그런데 제가 오전에 목포 내려가신 분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자기도 그 굴뚝을 보고 뭔가 대화가 되더라고요. 정말 가니까 그 굴뚝을 보니까 의원님이 하시던 얘기가 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목포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지금. 아, 그래서 시작이다. 정청래 유튜브에서 이미 시사타파 TV에서 한번 다녀봤거든요. 관광버스. 그래서 목포 관광버스 여행단을 제가 조직해서 조만간 목포에 내려갈 생각입니다. 좋아요. 그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네, 네. 같이 가실래요? 네, 같이 갈게요. 그럼 손혜원 의원과 같이 선생님도 같이 가요. 관광버스. 아니, 믿지 마세요. 저 지난 겨울에 정청래 의원이 저한테 남극 여행 같이 갔거든요. 근데 말도 안 해요. 그냥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끊어졌구나. 예, 예. 아니 남극을 배로 지나가는 걸로 알고 제안을 드렸더니 저 이번에 가겠습니다 이제. 배에 대해서 일주일 걸어가야 된대요. 자, 이쯤에서 저기 그 앞으로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남태우 씨는 있다는 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인사 말씀 좀. 예 반갑습니다. 그 SBS는 안 왔습니까? 좋네. 아이씨. 반갑습니다. 예. 남배우 남태우입니다. 예. 아이, 남태우 씨가 요즘 그 팟캐스트라 유튜브 열심히 하시다가 그 조드로2가 나오면서 거기에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서 아, 이제는 나는 이제 골라서 출연할 거다. 출연료가 훨씬 센 데로 갔으니까 가시더니 이게 다 결방됐더라고요. 네. 괜찮은 거예요? 2주 결방. 예. 예. 결방되고 스카이캐슬은 결방되니까 뭐 국민적 관심사가 되던데 조드로2는 그럴 줄 알았다고 되고. 네. 자, 남태우 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말씀 나누시죠. 아니, 팟캐스트 그래요. 친구들 소개하시고. 예. 네, 제가 나가는 방향으로. 아니요, 아니요. 세 분은 빨리 하고 보내고 우리끼리 놉시다. 네, 네. 네. 네 우리끼리 놀고. 아, 그게. 그, 아, 제가 어제 손세웅 씨랑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너무 힘들다고.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는데 하루하고 관뒀대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만큼 사람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목포 가는 거는 뭐 다음에 우리 또 함께 계획을 짜서 내려가는 걸 하고요. 김총수는 언론사 사주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사주이기도 하고 DJ이기도 하고 한데 전우영 선생이 김총수 오기 전에 잠깐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 SBS 보도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SBS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조선일보부터 해서 뭐 굉장히 많은 꼭지를 통해가지고 손혜원 때리기에 동참했는데 이런 언론의 행태 뭐 일부는 그런 걸 하이에나 같은 습성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언론사 사주로서 이번 보도 파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건은 그 미디어 문법을 손혜원 문법이 박살낸 케이스죠. 네.
원래 그 미디어가 한 사람을 찍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띄울 수 있는 힘은 사라졌어요. 이제 조중동도 사라졌고 여전히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힘은 있거든요. 근데 손혜원이 걸린 거예요, 거기. 어떻게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손혜원이라는 인물을 두들겼는데 손혜원 의원이 기존의 정치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죠. 기존 정치인들이 이 정도 되면 사실 뭐 상관없이 물을 일으켜 죄송하고 그러나 사실관계는 이러하니 이해해달라. 그리고 일단 사퇴하겠다 뭐 등등. 그랬으면 끝났어요. 한 2, 3일 하고. 끝났는데 의원님이 갑자기 막 머리 풀고 막 탈당하고 막 다 덤비라고 하고 칼 물었단 얘기 왜 안 해? 이 구역에 미친 X는 나야 그러면서 막 모두 덤벼. 여기에 사실 언론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던 차에 다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언론사에 없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거의 모든 언론이 상대했는데 한 사람을 상대로 지지를 친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거의 끝났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짜잘한 잔병도 좀 남아 있는데 손혜원 의원님이 끝낸 사건입니다. 이건 거의. 이럴 때 박수 한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끝났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끝났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싸운 거고요. 이제부터 법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 언론 전문 변호사가 이 일을 이제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뭐 200명의 기자를 소송하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거는 제 명예를 찾아야죠. 아, 예, 정세현 장관님 올라오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구경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끌려 나온 사람들의 표정이거든요 이게. 어디야 어디야 하면서 왜 이렇게. 아니 갈라오는 사람을 왜 이렇게. 사인회 끝나셨습니까? 예? 사인회 했죠. 사인회 다 하시고 오신 겁니까? 그렇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또. 예. 아 끝나고 한 번 더 한다고요? 아 예. 아유 참. 아 여기도 이런 시간이 마련됐으니까 저도 잠시 광고 하나 하자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정세현 금강산 유람단을 저희가 발족해서 모집해가지고 그 이유는 제가 10을 먹기로 했어요. 아니 저 원래 제가 9대1을 제안했는데 9대1로 하자고 그래서 내가 지사에서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개되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정세현 유람단 1,000명 모집할 겁니다. 1,000명 네. 신청해 주시고 우리도 목포 유람단 할까?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누가 할까? 우리 이 작가님 할까? 다 먹으라고 누가 하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김용민 왔었대요. 예, 라이브 했다 그래요. 어떨까요? 예. 저기 교수님. 목포 유람단 선생님 모시고 하는 게 최고죠. 아니요 제가 정말 목포를 사랑하고 목포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보시면 정말 이제 이번에 그 목포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정말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신 이제 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아요. 예, 그래서 유람단을 만드실 때마다 그분들이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네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더라도 손혜원 의원님께 말씀 안 드리고 가야 돼요. 맞아요. 얘기하면 또 자기가 다 낸다고 하니까. 워낙 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아니, 동네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게요. 식당이 점심에 식당마다 자리가 없대요. 주중에도. 그리고 민어거리, 백반거리 할 것 없이 그냥 완전히 사람들이 싹쓸이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조카가 질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주 두 번 동네 분들은 정말 너무 좋아하세요. 다들 좋아.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정말 좋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참 목포가 이렇게라도 지금 뭐 아무것도 볼 거 없지만 음식들이 살아 있거든요. 그 우리 그 창성장 블로그 보시면 그 음식들 이제 맛집들을 소개했는데 거의 다 맛있어요. 거기는. 예. 그래서 그 가면은 아직은 볼 게 없지만 그래도 그 굴뚝 보시고 그리고 맛집들 순례들 하시고 그러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마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예. 내 마음이야. 그 어제 조선일보에서 그 손혜원은 그 남동생 인터뷰 했었잖아요. 굉장히 악의를 가지고 왜곡해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래서 뉴스 공장 다음으로 훌륭한 방송인 뉴스 정면 승부에서 예. 단독을 예. 하셨죠. 단독. 단독. 예. 단독으로 그 손혜원 의원의 올케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올케 아닙니까? 엑스올케. 뭐 어쨌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바로 잡았죠. 그러니까 조중동의 보도는 이거를 기회를 삼아서 어떻게든 손혜원 흠집내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뭐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흠집내기를 하자 이런 의도 같아요. 그런데 SBS는 뭐 때문에 저랬을까? SBS는 맨 처음에 보도하고 나서 방향을 틀었죠. 그 다음에 이익충돌로 투기였다가 이익충돌로 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옳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계속해서 꼭지를 그렇게 틀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꼭지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한두 번 한 번 딱 때리면 끝났어야 되는 사안인데 의원님 머리를 푼 거예요. 당황했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꼭지가 나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 왜 그랬을까요? 그 일선 기자와 데스크 혹은 그 이상의 목적은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일선 기자는 제가 보기에는 투기가 아닌 걸 알았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요소는 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이런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그 여러 사람들이 뭐 김총수도 그렇고 전용 선생도 그렇고 글로써 말로써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점을. 그리고 뭐 기자회표라든가 현직 기자들도 우리 언론 행태를 다시 바라봐야 된다. 자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막 희한하게 SBS 내에서 단 하나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SBS 끝까지 판다팀만 이렇게 못한 게 아니거든요. 낮에 TV, 그 다음에 라디오, 총 동원해서 노조까지 다 동원해서 우리는 맞았고 손혜원 틀렸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내부에서 이렇게 단 하나의 반대 자생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합니다. 저 선생님, 그런 이걸 볼 때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 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이 과정에서 뭐 이렇게 이제 인조선 기자분들한테 뭐 연락받은 것도 있고 문의받은 것도 있고 한데, 회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기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실수를 인정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해서 실수가 있지만 그래서 지는 거죠. 예, 네. 진다고 생각해서 개인에게 지는 거죠. 일단 저 그 한 사람, 그죠? 손혜원 의원 한 사람 또는 이제 그와 관련돼서 그동안 문화재 보호 운동을 했던 사람들 전체를 뭔가 이제 투기꾼 비슷하게 이렇게 매도하거나 그와 관련된 좀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어 놔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SBS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우리 사회에 좀 보편적인 일반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내 조직이 살아야지 나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정당성보다는 이제 그걸 묻어버리고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더라도 우리의 자존심은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보편화돼 있고 사실 그런 이제 평범한 속물성이 이번 이제 그 목포 그 낡은 집들의 그 매입을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투영됐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 이제 손혜원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손 의원님의 명예를 이제 훼손했던 그런 모든 이제 상황과 그 언론들이긴 하겠지만. 시민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거. 자꾸 저는 이런 얘기하는 게 총사한테 맨날 혼나는데 사실은 우리 내부에는 이런 좀 뭐랄까요 끔찍한 속물성인 것 같아요. 사실은 속물성의 핵심은요 SBS 기자들이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도 속물적 자존심이고요 그들이 사물을 들여다봤던 것도 속물적 태도였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직전에 그런 글을 좀 SNS에 올렸어요.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이런 말 안 할게요. 왜냐면 말 해봤자 그런 좀 또 다른 오해 소지가 있는 사람이라. 어떤 저 한국인이, 아니 한국인이라 어떤 사람이 인사동 고서점에 갔어요. 가는데 그 삼국사기 책이 있는 거예요. 중종 때, 조선 중종 때 나온 책이. 눈에 번쩍 돼서 얼마에 그랬더니 서점 주인이 20원입니다 그랬대요. 그 당시 20원이면은 보통 이제 한 사람이 하루 노동자 하루 일당이 1원 정도였고요. 저 20원이면은 고급 하숙집 석 달치 하숙비였어요. 그래서 이 듣는 사람이 벌컥 화를 냈대요. 너무 비싸다가 아니고요. 책의 가치도 모르면서 파느냐? 이래가지고 책방 주인 하겠느냐? 그리고 50원을 던져주고 책을 받아 나왔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른바 속물적 상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미친 짓이죠. 이상하다? 소녀님 많이 하는 짓입니다. 이상하다 느낄 거예요. 그런 상식으로 보면 소녀님이 이해가 안 돼, 당연히. 지금 얘기했듯이 머리 풀고 칼문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그잖아요. 미친 짓으로 보여요. 미친 짓을,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사물을 보는 이제 그 언론사뿐만이 아니고 그 주장에 이제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태도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뭐 저 이렇게 속물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속물이 아닌 태도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정도까지만 가도 저는 이 손 의원님의 싸움이 그 싸움이 이제 이른바 우리 사회의 끔찍한 속물성을 깨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저는 선생님 말씀 속에 우리 시대나 우리가 갖고 있는 속물성에 대한 말씀은 정말 저희한테 좋은 말씀인데요. 이번 일의 경우는요. 저는 그런 그것만 갖고 일어난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그 일이었다면 만약에 저를 공격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만 한번 하고 간둘 초선이 제가 이렇게 공격을 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끝까지 팔 만한 일이, 팔아서 저를 죽일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저는 그게 굉장한 이유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목포라는 지역에서 나왔던 그런 여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의심을 할 뿐이죠, 저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제가 죽잖아요, 이렇게. 죽어서 깨갱하고 사과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목포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목포에서 손을 떼게 하는 거예요. 너 특이했잖아. 근데 그게 뭘까? 나를 목포로 못 오게 할 이유가 뭐 있을까? 목포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할 만한 이유가 뭐 있을까? 라는 부분들에서 저는 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서 이 정도면 저를 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카들이 조카 1, 조카 2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한 조카 3, 4까지 제가 이제 등장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영상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는데. 근데 그 조카들이 하는 말이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이자카야라는 친구가 고모. 요즘 핫해갖고 사람들이 손도 못 대는 용산에 있는 건물을 팔아가지고 목포로 간다는 게 말이 돼? 그렇잖아요. 제가 용산의 길거리에 기가 막힌 자리에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그거 하나 담보로 11억을 뺀 거예요. 남편이 돈 안 줘가지고. 그 남편이 조선일보 인터뷰를 하다가 조선일보에서 자료를 갖고 간 거예요. 이 손혜원이. 그 11억을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 남편이 너무 놀라갖고 전화가 왔어요. 너 대출 받았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디다 썼니? 그래서 목포 집 사는 데 썼지. 그랬더니 에이씨, 확 끊어버리더라고. 제가 돈이 다 떨어졌죠. 원래 그 골동품을 모으는 사람들은 그 돈이 주머니에 남아나질 않아요. 물건들이 계속 오면 계속 사야 되고. 그런데 뭐 국회의원들은 이제 월급이 옛날 같지 못하니까 제가 그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용산에 있는 그 핫한 집을 제가 그걸 담보로 융자를 받아갖고 그걸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투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투기는요 늘 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DNA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압구정동에 사무실이 11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남에 아파트를 한 번도 안 샀습니다. 투기를 하려면 거기서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갖고 여기서 이걸 한 거. 그리고 또 우리 아랫집하고 무슨 뭐 밑에집에서 무슨 뭐 또 이렇게 뭐 루프탑 한다고 뭐 좀 싸움이 나고 시끄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 걸 갖고 얘기를 해야죠. 저를 죽이려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전칠기 얘기, 나전칠기 얘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포로 시작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봤더니
하여튼 저 거의 모든 유력 언론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뭐 시계 무슨 뭐 기념품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의 각별한 낮은 즐기사랑 딱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읽으라 그런 거죠. 그래놓고 이제 그게 손 의원 때문에 청와대가 뭐 압력을 받아서 또는 청탁을 받아서 낮은 즐기를 청와대 기념품들에 다 집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나니까 지금 현재 보면 실제로 청와대 기념품들 딱 보여주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른바 저 박물관 뮤지엄샵에서 파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게 아 정말 청와대 거 다 낮은 즐기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낮은 즐기는 그 일제강점기에도요 조선 총독부나 그 미쓰코시 백화점 같은 데서 조선 상징하는 특산품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맥이 끊기지 않은 전통공예가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뭐죠, 전두환 때 다 청와대 기념품 뒤져보세요. 전부 낮은 즐기야. 근데 그런 거 다 빼먹어. 다 빼먹고 이 정부만 특별히 낮은 즐기를 아끼는 것처럼 딱 써놓으면 그걸 믿고, 야, 이 손 의원이 마치 최순실이 무슨 뭐 이상한 저 대한민국 로고 가지고 전부 정부를 집어먹었듯이 그렇게 집어먹고 이렇게 인식하게 일부러 써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그 SBS에서 처음에 이 문제를 팠을 때는 잘못 판 건데 실수를 인정했으면 됐는데 자존심 때문에 이제 밀어붙였다면 그 밖에 이걸 다른 언론이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제 목포 부동산 투기라고 라고 처음에 냈는데 투기꾼들한테 외면받거든요. 투기꾼들이 그래요. 제가 아까 투기꾼 DNA 말씀하셨는데 진짜 투기꾼들은 야 저기다 투기했다면 미친 거다라고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잘 안 먹히거든. 설득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파고 넘어갔던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서 사실은 예. 그동안 예. 소년을 공격한 거는 소년 공격이 아닌 거죠. 이쯤에서 이제 다 이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이분께는 통일하고 저 평양님에 물어봤거든요. 정세훈 작가님께 낮은 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낮은 즐기하고 평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아니요. 낮은 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저하고. 못 먹어도 오해해요. 그쵸. 예, 알았습니다. 자, 이제 정말 끝낼 시간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저 다섯 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강성범 씨 빼고는 내가 초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재밌네요. 이것도 재밌는데 어쨌든 이제 끝낼 시간인데 저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바라는 점도 있고 해서 김정수 말 한마디 듣고 끝냅시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다 한 마음. 아 유튜브 네. 중계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괜히 나왔네. 네. 네. 그 다 정청래 TV에서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잘못 나왔네. 다들 한 마음일 텐데 뭐 정권 또 연장하고 뭐 이런 게 꿈이잖아요. 우리 장관님도 나와 계시면 그래서 통일에도 한 발 나아가고 서민들 잘 살고 뭐 이런 게 다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권 초기에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총공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이렇게 서로 누가 더 잘났니 저 사람은 안 되니 이러면서 싸우고 있고 분열 양상을 또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쪽 집단은 언제나 최소 30% 35%는 늘 갖고 있거든. 그리고 위험할 때 뭉치고 그래서 또 정권을 우리가 뺏기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돼요. 근데 김청수 같은 사람이 또 활약을 또 앞으로 또 해주셔야 될 텐데 이런 좀 저는 지금 위기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네, 한마디 해주세요. 손은 의원이 모델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사실 네. 손은식으로 싸워야 된다. 머리 풀고 손혜원 의원이 하신 일은 본인은 그냥 머리를 풀었을 뿐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답답한데 억울한 점이 많은데 사실관계가 틀린 게 많은데 그럼에도 정치인이어서 한 발 물러서거나 대충 타협하거나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고 또박또박 따진 거거든요. 언론을 상대로 해서 거의 모든 언론을 상대로 해서 정치인이 언론을 상대로 그렇게 싸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제가 본 거의 첫 번째 케이스이자 마지막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렇게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렇게. 그리고 그 덕에 사람들이 결속했어요. 손혜원 의원을 바라보며 다소 흩어졌던 마음들이
강하게 결속했다. 그런 효과도 만들어냈어요. 손흥민이. 네? 네? 굉장히 저는 손흥민한테 감사. 본인이 그냥 머리를 풀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본인도 예상치 못한 많은 파생 효과를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가장 고마운 것이 아주 오랫동안 뭐랄까요? 한 1년 이상 잊어버렸던 싸우는 방법이라든가 혹은 같이 싸우는 방법 다시 일깨워줬고 그럴 때 힘도 일깨워주고 그럴 때 효과도 일깨워줬다. 그런 점에서 대단한 일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익 충돌 얘기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땅을 사고 거기 그린벨트를 풀어요. 그러면 그게 이익 충돌이 맞아요. 손혜원 의원님 한 일은 땅을 사고 거기를 그린벨트로 묶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파괴한 거예요. 손해 충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해 충돌이라고. 손해 충돌. 네. 네. 그리고 이제 의원님 그만 얘기하세요 이제. 아니 하나만 제가 더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언론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를 딱 봐야 될게 제가 두 명한테 증여를 했잖아요. 손소영하고 손장훈하고. 근데 이쪽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얘만 차명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또 이제 등장인물들이 이제 가족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정말 부끄럽게 이를 데가 없는데 얘한테는 한 번도 차명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쪽만. 그러면 제가 차명하면서 하나는 차명하고 하나는 안 할까요? 참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을 봐도 분석이 정말 아무거나 갖다 캐는 거야 그냥. 근데 제가 끝까지 하여튼 못 먹어도 고하겠습니다. 근데 예. 먹을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네.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하죠. 네. 우리 청자만 말처럼 못 먹어도 고, 청소 말처럼 우리 모두가 대원이 되자.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우, 너무 오랫동안 잘. 안녕히 가세요. 그냥 그 놓고 가시면 됩니다. 내려가세요. 예. 자, 여러분들도 가실 분 가세요. 우리끼리 놀 거니까. 네. 어디 가요? 그래요. 네. 자, 우리 그러면은